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덕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들 관심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지만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은 자본금 50억 원으로 보통주 3억 4,999만 5천 원, 우선주 46억 5천만 5천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 5천 원, SK증권이 3억 원으로 지분율이 각각 1%, 6%입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5천 원, 5개 금융사가 21억 5천만 원으로 지분율은 각각 50%, 43%입니다. 문제는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최근 3년간 577억 원과 3,463억 원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로 성남의 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 원 가운데 68%인 4,041억 원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863억 원 중 1,830억 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2억 원은 5개 금융사가 배당받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게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는 공용개발로 5,502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과 당초 야당 인사들이 계획했다 실패한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성남의 뜰 지분의 6%를 가진 개인 투자자 7명이 성남의 뜰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 지인이라는 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 일하면서 화천대유를 설립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김만배 씨 등 개인 투자자 7명은 각각 법인 천화동인 17호를 만들어 SK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처럼 성남의 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나머지 천화동인 27호는 2,255억 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KBS 뉴스 9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주주는 김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천화동인 4호와 6호 경영진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지낸 한 로펌 소속 남모 조모 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천화동인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들 외에도 화천대유와 연관된 정치인과 법조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5년부터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 그의 딸도 이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법조계와 정치인 출신을 영입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효솔TV 오두환입니다.